아까 그 말 하지 말라고 난 해야 되겠는 게 하나 있어. 뭐. 남자들이 뭐 코가 크면은 거기가 그 이런 말 했대. 뭐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을 것이고 너무 야하게 가도 되나 몰라. 근데 뭐 난 내보냈으면 좋겠어. 자 이번에는 자극적인 제가 주제를 조금 가져왔어요. 저 선생님이 저 보셨을 때 이제 바람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은근슬쩍 하신 말씀이 성욕도 강할 거다. 내가 그런 말 됐어요? 네.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네. 바람기하고 성욕하고는 좀 연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준비한 게 성욕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 성욕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본인도 성욕이 있을 것이고 저기 카메라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나 또한 있고 여러 사람들도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성욕은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난 생각을 해. 뭐 없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난 다 있다라고 봐. 남자분들은 더군다나 다 있으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웬만한 사주 얘기 잘 안 하고 싶었는데 타고난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타고난 사주팔자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또 뭐랄까 내가 살아온 방식 그 표현하는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성욕구가 이 사람은 있네 없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거지. 난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해. 살들 보면 도화살, 홍염살, 뭐 한량살, 역마살. 성욕이 강한 사람들 보면 그런 사주들이 두세 개는 있어. 뭐 도화살은 끼가 많은 사주, 뭐 연예인 사주, 끼가 막 흘러져 나오는 사주라고 얘기하면 홍염살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의식적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끼분출을 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PD쌤은 그걸 둘 다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다 역마살까지 있어. 역마살까지 있으면 막 돌아다닌 사주잖아. 성욕을 분출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집에서 가정이 있어, 애인이 있어. 근데 이 사람한테 다 충족이 안 돼. 그럼 막 돌아다니면서 끼분출을 하면서 자기 과시욕을 막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한단 말이야. 아까 그 말 하지 말라고 난 해야 되겠는 게 하나 있어. 뭐예요? 남자들이 뭐 코가 크면은 거기가 크 이런 말 했대. 거기가 크네. 이런 뭐 속설 같은 그런 말들이 있어. 근데 그것도 뭐 무시는 못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느 일부분이고 뭐 스킨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그래 그게 바람기의 기본인 부분이 있으니까 맞죠? 그건 당연지서 성욕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스킨십 좋아하겠지. 좋아하니까 자꾸 만지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성욕도 난 당연지사 있어야 되는 거라고 봐. 없는 것도 이상한 거고 있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근데 그게 너무 과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조금 험난하게 살아왔다든가 욕구가 분출이 잘못돼서 이거 표현 방식이 잘못되면 성범죄도 가능한 거야.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사주를 보면 이런 살을 좀 갖고 있을 거야. 근데 환경적인 요인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표현 방식이라는 그게 잘못되면 그런 쪽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안 되겠지. 특히나 요즘에 속궁합이죠. 이런 것들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애인을 두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손님을 큰다고. 많이 와.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욕이 강하다는 걸 본인들은 거의 알아. 그리고 옆에 있는 배우자들도 알 거고 연인 관계인 사람도 알 거야. 알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답답해서 와. 배우자들이 거의 와. 배우자들 아니면 연인 관계들. 그러면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대부분 그래. 나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손님이 왔을 때 당신이 이걸 채워주지 못하니 저 사람이 저렇게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충족을 시킬 수 있게끔 나는 방법을 제시를 해. 여기로 오케이, 오게 오케이. 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개개인차가 이 사람이 말 그대로 뭐 코스프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그쵸. 있을 것이고 변태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걸 변태라고 해서 취향이죠. 근데 난 그걸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걸 맞춰주면 저 사람 바람 안 나. 그거를 내가 모든 걸 충족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이 떠나갈 길이 없단 말이야. 그 사람이 성욕을 이 사람이 너무 과해요 어째요 그럼 만나질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도 성욕구가 있을 건데 이 사람이 너무 과하니까 이거를 다 채워주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 뿐이지 이 사람도 성욕이 없다라고는 말 못해. 근데 이 사람 변태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면 나도 한순간 변태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변태적인 부분이 성향이 바뀌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서 속궁합 맞아가는 거거든. 간혹 뭐 조상이 그런 부분도 있어. 뭐 옛날 원한 뭐 저거 원기라 그래갖고 내가 이 한을 못 풀고 가신 양반이 조상이 실려서 이런 걸로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 내가 표출이 되는 경우도 있어. 있는데 그게 좀 과한 것뿐인 거지 성욕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래 나는.